저기 오셨네요. 아, 이전. 설마. 이전. 전 남편? 아, 여기는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안진실 씨 남편분이세요. 아, 예. 이쪽은 또 다른 이름인가? 저분 또 피해자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일인지 대략 설명드렸으니까 사정은 잘 아시죠? 안진실 씨에 관해 알고 계신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 결혼하셨어요? 3년 전에요. 저랑 파혼하고 얼마 뒤네요. 파혼을 하긴 했네요. 파혼이구나.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안수진 걔한테 뒤통수 맞은 게 안수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안수진? 안수진이요? 아, 저랑 만날 때 안수진이라고 가명을 썼어요. 아, 수진이. 아니, 안진실 걔는 사라지기 직전까지 거짓말만 하다 끝났어요. 아, 리플리? 처음 사귈 때 자기는 27살에 외국계 항공사 스튜어디스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집에 외동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현실판 유주얼 서스펙트네. 와, 저러고 나온다고? 저 복장 어디서 났어? 그러다 2년쯤 지나서 상견례하고 신혼집도 알아보러 다녔죠.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자 그랬더니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더라고요. 아, 혼인신고 미뤘구나. 혹시 뭐 결혼이 하기 싫나 싶어서 친구 부부한테 조언을 구할 겸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 와이프가 안진실이랑 같은 대학과 동기인 걸 알게 됐어요. 어? 안수진... 그런 이름은 우리 과에 없었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구나. 다 걸리게 되는 거야. 이 과에 학생이 몇 명인데. 그치.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사진 한번 보여줘. 2년이나 만났는데 벌써. 얘가 여자친구예요? 왜, 왜? 네. 알긴 아나 봐. 왜요? 얘 아직도 이러고 사네. 뭐야. 아니, 얘가 무슨 안수진이에요. 얘 안진실인데. 네? 그 대학에서 아주 유명했다더라고요. 가짜 대학생으로. 아, 가짜 대학생.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걸치고 다니면서 미국 유학 다녀온 부잣집 행사하다가. 안 다니는 캠퍼스를 막 거닐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과거를 아는 고등학교 동창한테 들킨 거죠. 이름도 가짜, 나이도 가짜, 대학도 가짜, 심지어 상견례했던 부모들도 가짜. 그럼 내가 여태 만난 사람은 누군지 아주 사람을 돌게 하더라고요. 와, 저 학력 위조를 넘어서 그냥 인생이 가짜네. 그러네요.